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먼저 공을 가져왔고요. 현동윤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투맨 게임. 어렵게 덤프샷 집어넣습니다. 차유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고요. 레이어 올라갑니다. 최영진의 득점. 여기 볼 때도 아 정말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네. 또 그 이상이네요. 자 다시 한번 최영진의 연속 득점. 네. 백코트를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윤호 득점 터집니다. 자 차윤호가 지나가는데 키가 많이 컸습니다. 자 이상준의 득점. 지금도 현동윤 선수의 바운드 패스가 아주 자, 치고 들어가는데요.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최영진 계속해서. 김창근 베이스라인 타고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수준이 현동윤 스핀무브 미들점퍼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준 선수가 이제 김창근 순간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브가 좋습니다. 코너 석점 크로스리 들어갑니다. 상대할 때처럼. 오! 왼손이에요! 엄청난 체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 자, 블락이죠. 그러는데 그래도 현대모비스도 크게 뒤지지나. 최영진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벗겨내면서 득점 성공. 최영진 선수 엄청나네요. 코너 쪽으로 코너 미들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막혔습니다. 김창근 3포인트 적중합니다. 김창근의 3포인트 있습니다. 아하. 자 이상윤이 잘라냈고요. 현동윤 스핀무브 밀고 올라갔습니다. 현동윤의 2포인트 12. 이렇게 2쿼터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뭐 참 삼성이 김현우 선수의 득점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열렸어요. 현동윤의 득점. 뭐 KBL 같은 경우에는 현동윤 노루 패스 성공했습니다. 멋진 콤비 플레이를 보여줬다. 플로터 인앤아웃. 앤드원. 앙증맞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다. 남은 시간은 2분 17초. 함수영 블락. 사쿼터를 맞이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또 실점을 하지 말아야겠죠. 지금은 슈팅 페이크로 함수영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커버를 해줬어요. 오 완벽한 패스. 차윤호의 득점. 이제 점수는 석점차. 삼성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4대 31. 점수차가 드리블 능력이 좋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레이업 떨어뜨립니다. 박준. 박준의 투 포인트. 자유투라인 점퍼 깨끗합니다. 자유도의 득점. 선수를 준비를 시킵니다. 자 최영진 떨어뜨립니다. 역시 최영진의 해결사로 나섰군요. 최영진이 달립니다. 최영진 오른손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현동윤 부딪히면서 앤드원. 현동윤입니다. 5점 차라도 베이스볼 패스가 나왔습니다. 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자 최영진인데요. 올려놓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윤호. 자 이번에는 라인을 밟았다면서 투 포인트가 46대 39로 삼성이.